자, 오늘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명 가운데 4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NC소프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KB금융 등 은행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하락장,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 주목하고 있고요.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하락장에 SD바이오센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이 연결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성훈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면 좋겠습니까? 뭐 적극적인 매수, 적극적인 뭐 매도도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지난주에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강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전에 오미크론에 의한 이 낙폭에 과대했던 대형주로 낙폭이 회복됐던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오미크론 대비해서는 오미크론보다도 이제 미국의 어떤 테이퍼의 속도, 뭐 이거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몇 주 후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후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변동성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펀드멘털을 시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1월에 수출 본다고 하더라도 역대 최고치인 80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출 업종과 종목에 대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주가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이 지난주 낙폭 회복하고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단기적인 오늘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저평가 구간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미크론으로 인한 낙폭 과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이다. 선별적 접근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은 윤여식 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은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용 지표가 이번에 나온 고용 지표로 인해서 테이퍼링 속도가 늦춰진다는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 시장 이 뭐 크게 봤을 때는 오미크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테이퍼링 기대했었는데 테이퍼링 속도 늦추질 않네. 이 내년 금리 인상 2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 원래 금리가 하락을 하면 기술주는 좀 좋아져야 되는데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기보다는 테슬라가 사실 급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테슬라가 사실은 좀 우스운 일이지만 비트코인과 굉장히 좀 연관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이 11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했죠.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어놨는데 이 테슬라를 사실은 제외하고 보면은 기술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술주, 특히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죠.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이런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이 대형주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단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조심스럽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1번이 반도체거든요.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낙폭을 줄이면서 끝나긴 했지만 워낙 많이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였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컸죠. 이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국내 시장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당연히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채 금리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점차적으로 최근에 수급도 좋아지고 있죠.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산 금액의 순매수 금액이 절반 정도가 삼성전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본다라면 반도체에 대한 뷰는 좋아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대형주 중에서 이 우선은 3천선 아래에서는 대형주들이 수급도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들 중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기술주와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께서는 NC소프트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 그 리니스W 성공적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1미터 뭐 120억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실제 반영된 게 4분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가 그 전에 올해 참 내외환이 좀 많은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리니스W의 성공 그리고 이 NC소프트가 뭐 피트, 뭐 NFT 여러 가지 뭐 게임 전체적인 종목들이 진출하는 사업 부분인데 그래도 NC소프트는 게임주 안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어떤 뭐 경제 시스템이나 밸런스 측면에서는 어깨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의 향후에 어떤 과정 같은 경우가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NC소프트의 뭐 리니스W 뭐 1매출 120억 말씀드렸는데 이 출시된 과거에 봤을 때도 이 출시된 이후에 1매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감안하더라도 4분기 때는 1매출 최하 안 되더라도 이 80억 이상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이 100만 원 이상 유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스W 지금 NC소프트 지금 갈 길은 멀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피트리 여러 가지 그 해외 쪽에서의 진출 부분이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낙폭을 회복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선생님께 말씀하셨지만은 매수 관점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리니스W의 흥행에 힘입은 NC소프트 분석을 해주셨고요. 100만 원 이상 목표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관심 섹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반도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반도체에 대한 뷰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이 국내 시장을 살 때 반도체 1번으로 사고요. 전체 순매수 금액의 50% 이상이 이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뭐 외에도 2차 전지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좀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을 했죠. 왜 그러냐면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수급이 최근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자동차 이쪽으로 많이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뷰가 바뀌지 않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바뀐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천선 아래에는 코스피 대형주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선 아래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전지 섹터들 중에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와 2차전지 중에서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